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시연을 한거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머지 큐브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이게 옆에 이 창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시면 씬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뉴 씬이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씬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템플릿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적합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empty scene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처음 떠 있겠죠. 이거 두 개가 없겠죠. 안 만들었으니까.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거는 머지 큐브는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를 지금 하기가 좀 성급해서 제가 그 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링크로 어제 쪽지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블로그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저는 씬 3에 지금 애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마 이 위에 있을 거고요. 이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라이브러리 가서 뭐 원하는 거 끼워 넣으시고, 엔바이런먼트 가서 뭐, 이제 막 이런 눈도 올수 있고, 그죠? 이런 비누방울도 뿌릴 수 있고, 비도 올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펙트는 안할 거고, 필터 같은 것도 원하시면 이렇게 뭐, 고동 브라운으로도 할수 있고 푸른색으로도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너무 하지 않고 지금 이 머지 큐브에 있는 머티리얼만 약간 뭐 색깔을, 저는 이제 아까 바다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텍스처는 좀 바다스러운, 제가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거 했나요? 이게 물결 모양 있는 거. 그럼 색깔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처럼 이렇게 만들게요. 하나 꿀팁이 있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만들다 보면 이게 정육면체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Show Side Labels, 사이드 레벨을 볼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탑 파트, 탑 면이 있고, 또 돌리면 프론트 면이 있고, 라이트, 그다음에 백, 그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설정이 없어요. 왜냐면 머지 큐브는 우리가 직접 그 AR을 통해서 보는 거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고 내 눈이 그냥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 설정, 카메라 로케이션은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이런 거 간판 하나씩 붙이고, 여기는 이제 사지선다로 만들었고, 제일 밑에는 어차피 안 쓰고요. 그쵸? 여기는 이제 내가 오늘 어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거 갖다 끼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큐브가 나오죠.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하이드 사이드 레이블에서 라벨을 없애주시고, 지금은 그냥 라벨 있는 걸로. 안그속 모양 볼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뷰 인사이드라고 하면 이 안에 뭔가를 위치시킬 수 있는데, 저는 안에는 위치를 안 시켰어요. 안에는 위치를 안 시켰고 그냥 바깥만 보는 걸로 했고요. 이게 교육 머티리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세요. 육면체 중에 이 다섯 면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 다섯 면을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면이 다섯 개 있다고 해서 다섯 개를 다 복잡하게 하거나, 다섯 개를 다 헐렁하게 하거나,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뭐냐면, 적절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머지 큐브를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굳이 내가 이 네 면을 다쓸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게 학생들에게 더 힘들게 하지 않나? 왜냐면 그 조작을 자꾸 해야 되는 엑스트라 에포트가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세 면만 써서 이지선다형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나머지 두 면이 좀 유희적인 측면, 재미적인 측면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면을 활용해서 사지선다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는 거는 이 모습이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거고요. V를 누르면, 예고, V를, 우리, V를 누르면 이 아이를 볼 수가, 정면으로 볼수 있다고 했죠? V를 누르면. 이거를 V를 누르면 멀리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뭐 V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코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 시연을 벌써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미역이 움직이네, 미역아. 예.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네? 학생들이 보고, 돌려가면서, 아이고, 객관식 중에 어떤 걸 찍을까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찍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답을 찍으면 빨갛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인이 나오고. 근데, wrong answer, 뭐, try again, 이런 걸 하기엔 또 영어를 읽어야 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거 말고는 영어 읽는 거를 최소화하자.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 자체에 집중을 할수 있다. 이 타겟에. 그것이 저의 모토였고. 그러면 색깔이나 비주얼 인풋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죠. 그래서 올바르면 그린 라이트, 틀리면 레드 라이트. 이렇게 해서 틀리면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그린 라이트가 뜨면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코딩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것들이죠. 객관식 항목들. 그래서 이 아이들만 코드를, 뭐죠? 코드를 활성화시켜 놨죠. 그쵸? 이 아이들만 코드에서 활성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각각 간판의 이름은 이것의 정답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원래는 뭐 무슨 뭐 패널인가? 뭐 패널 네임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코딩할 때 얘가 먼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페어링을 시켜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것도 코드, 스윔으로 이름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코블럭스에서 활성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코블럭스 활성화시켜놓고, 스윔드로 해놓고. 그쵸?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저는 총 적어도 네 덩어리의 코드의 엘리먼트가 필요해요. 학습자들이 이걸 누르거나, 이걸 누르거나, 이걸 누르거나, 이걸 누르겠죠. 그러면 이제 저의 방식은 뭐냐면, 그큰 덩어리 덩어리들을 먼저 만들어 놔요. 위계질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필요한, 반드시 엘레멘탈리, 반드시 필요한 걸 먼저 생각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필요하죠? 스웸을 눌렀을 때, 이거는 정답이니까 그린라이트로 전체가 바뀐다. 또, 스윔을 눌렀을 때, 레드로 바뀐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벤트에 있어요. 자, 스윔을 클릭하면, 그쵸? 스윔을 클릭하면 이걸 가져와야 되겠네. 이걸 조금만 작게 합시다. 지금 이제. 스윔을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총, 스윔드, 스웸, 스윔, 스웜 있으니까. 스윔드를 클릭하면 어떻게 바뀐다? 컬러가 빨갛게 바뀐다가 있어야 되겠죠. 컬러가 바뀌는 거는 못 찾겠으면 여기서 컬러 검색, 아이고, 컬러 검색해요. 아, 여기 있네요. 스윔드를 하면 스윔드가, set color of 스윔드가 어디로 바뀐다? red light로.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시연해볼까요? 스윔드를 누르면 빨갛게 바뀌네요. 이거를 그냥 복붙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이거 잘 만든 거죠? 그럼 이거를 총몇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고. 하나는 그린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빨강인데, 여기서 이제 정답.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패럴렐하게 옵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뭐를 하건 리액션은 나오게 돼요. 리스폰스는. 그렇기 때문에 스웜을, 저는 정답을 먼저 할게요. 헷갈리니까. 스웸, 페어링 해놓고, 또 스웸, 아까 스웸에서 그랬지? 스윔 해놓고, 스윔드 해놓고, 또 스웜 해놨어요. 네 개, 이큰 덩어리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리고 저뭐 했어요? 그 음악 소리, 그쵸? 음악 소리, 제가 업로드, 바다 소리. 아, 이건 있는데 안 썼고요. 사운드, 바다 소리, 그렇죠? 이거 사운드 나오는 거, 바다 소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절망 소리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 사고 나는 건 절망 소리를 썼고, 이 underwater 소리는 이제 바다 소리를 썼는데, 이건 이제 플레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플레이 검색하면 여기 있네요. 플레이 사운드. 그래서 플레이 비디오도 있고, 플레이 사운드가 있고, 플레이 사운드랑 누구랑 언더워러랑. 저총 이렇게 필요해요. 아, 그리고 set color of 이 그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씬으로. 그래서 고 하면, 예, go to scene이 있네요. go to scene이 있고, next scene으로. scene 2로 넘어간다. 맞나요? 저는 지금 scene 1이 이거니까, scene 3를 지금은 삭제할게요. delete forever. 예, 그래서 scene 2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자, 요 상태 요래요. 제가 들어오면 머지키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스윔하면 아 그러네요. 스윔도 하면 아잘 되네요. 스웜하면 빨간 불 뜨네요. 스웸하면 어? 초록불 뜨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불 뜨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만 확인 한번 해봐요. 스윙 스웸. 초록불 뜨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뜨고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신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거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신으로 넘어가 이게 두 개가 순차적으로 되는데 이걸 안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빠르게 설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이에다가 이걸 하고 몇초 쉬어라. 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라 하면 그린라이트가 보여요. 제가 이걸 왜 자꾸 하면서 디버깅, 이런 걸 이제 디버깅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디버깅은 아니지. 왜냐면 버그는 안 나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wait, 예, 여기 있죠? wait. 몇초 기다릴까요? 한 3초 정도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게 문제였죠? swim이, swim 눌러볼게요. 눌렀다. 초록색으로 변하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네. 그치? 근데 좀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치? 너무 오래 기다리죠? 앞으로, 앞에 씬으로 넘어가서. 좀 너무 오래 기다려.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래 기다리면 에러 난줄 알아요. 안 넘어가잖아.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 그치? 3초는 너무 길다. 2초. 2초 합시다. 2초 한번 해볼까? 자, 이제 플레이 해보자. 스웸만 누르면 되잖아. 스웸 누르면. 2초도 너무 길다. 저한테는 길어요. 1초만 기다려볼까요? 1초만? 1초만. 애들이 버그난 줄 알아, 이러면. 자, 다시 1초만 해보자. 스웸. 딱이다. 그쵸? 1초만 기다릴게요. 1초만 기다렸다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플레이 사운드가 안 된다. 그치? 플레이 사운드가 안 돼. 이거 그럼 제일 위로 올려야 되나? 제일 위로 올리면 플레이 클릭트 하면 플레이 사운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밑에 거를 다 진행하게 될까? 한번 플레이 시연해 보자. 그치? 소리가 소리가 나오네요. 그쵸? 소리 나와요. 지금 이게 인터널 마이크로폰이 온이 안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소리 나온다. 그치? 소리 나온다. 근데 문제 뭐야? 나는 이 소리가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 애들이 맞출 때까지. 근데 이게 12초짜리인가 10초, 아니 5초짜리인가 6초짜리인가 그렇거든요. 6초하고 딱 끝나. 그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겠죠. 반복하는 코드가 있어요. 반복하는 코드가 forever라고. 무한 반복. forever. 에, 그쵸? 그 forever의 얘를 씌워요. forever의 얘를 씌우고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네. 다시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Forever 씌웠어요. 다시 가봅시다. 왜 지식되죠? 컴퓨터 에러인가요? Forever 돼요.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야? 클릭이 안 된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클릭이 안 돼. 아까 클릭이 잘 됐었는데 문제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나 어디 있었지? 이거지.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forever에, 이 forever에 이 mp3가 끼워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forever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4번, 5번, 6번, 7번, 4번부터 13번까지 이 시퀀스 있잖아요. 얘를 옮겨줘야 돼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forever랑 분리시켜 놓으면 안 돼요. forever에서 영원 코드가 걸려가지고 영원히 여기에서 나오질 않아요. 순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얘를 옮겨줘야 돼. 어디로? 여기 위로. 이 forever 안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when이 왜 여기로 다 들어갔어? when이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when은요 얘랑 패럴렐하게 있어야 돼요. 패럴렐하게 같은 수준에 있어야 돼.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라. 이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학습자가 뭘 먼저 클릭할지 모르니까 뭘 먼저 클릭해도 먼저 클릭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orever에 이게 들어있지?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자. 예, 이제 되네요. 이제 돼요. 예, 그리고 넘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forever에다가 반드시 이걸 넣어놓고 이거를 플레이 사운드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제일 끝에 아이고 제일 끝에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forever에다가 어쨌건 이것들은 다 병렬 구조이다 보니까 동시에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조건화가 되어 있잖아요. 클릭하면 이걸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되기 전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운드는 플레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얘는 그냥 독주, 앞으로, 정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병렬식으로. 나머지는 조건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swimmed.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예, swam 누르면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scene 2로. scene 1으로. 그래서, scene 2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scene 2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scene 2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코드도. 근데 이걸 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 복사 붙이기 할게. 복사 붙이기 전체를 카피해서 가지고 올게. 그냥 예.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왔고 사운드만 바꿔주면 돼요. 사운드만 바꿔주면 되는데 사운드는 이제 제가 뭘로 바꿀 거냐? 절망 소리 넣어놨거든요. 절망 소리 넣어놨는데 이걸 이제 넣으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절망 소리다 보니까 여러분 학습자를 생각했을 때 절망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 절망 소리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면 절망 소리 이렇게 폭탄 터지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학습자가 문제 풀때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그 바다 소리는 뽀글뽀글한 소리가 약간 ASMR스럽고 차분해가지고 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 폭탄 터지는 소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면은 저 되게 어노잉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forever 안 하고, 여러분, forever를 전부 다 날아갈 것 같아. 제발. no. 전부 다 날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져오자. 예. 이거를, 커맨드를, 저는, 예, 요거를 가져오고, 이거 그냥, 예, 요거를 또, 아, 얘왜 여기로 들어갔지? 여러분, 이거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예, 너 나와라.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렇게, 병렬 구조로. 너 나와라. 여기도 들어가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파란 불뜬거 하나, 빨간 불뜬거 새겨야 되니까. Oh my god, it is so, 어떻게? Can't find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코딩이랑 안돼 있어서. 정답은 뭐야? scary니까 내가 scary 넣어놓고 go to scene 여기서 더 이상 2번이잖아. 2번은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scene 어디로 갈 데가 없거든? 그럼 여기 finish가 있나? finish가 없고 end가 있나? 여기다 코블록스를 종료하시오. 이렇게 end co-spaces 이거 하고 이거는 빼고 그렇지? co-spaces를 종료하시오. 1초 후에 그다음에 can't find clean 그다음에 interesting, 그다음에 tasty. 이건 다 오답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폭탄 터지는 소리. 나 폭탄 터지는 소리는 이것처럼 무한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forever 안 하고 한 번만 플레이할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플레이 사운드를 찾고 플레이 사운드, 그다음에 앞에 진열을 시키고 여기다가 절망 임팩트 소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볼게. 예. 이렇게 되면 한 번이야, 한 번. 그쵸? 한 번. 한번 하고 다시 나오잖아. 클린하면 틀렸대. 테이스티 틀렸대. 인트레스팅 틀렸대. 스케어리 정답이래. 그리고 나서 1초 있다가 꺼지죠.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아, 물론 이제 트레이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평면에서 3D로 제작하는 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무료판보다도 이 코딩 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시링스에 가면 또 어드밴스드 코블락스가 있어요. 어드밴스. 그럼 또이 안에서 또 늘어나요. 피직스도 생기고 이제. 이게 물리적인 효과. 이건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자료가 많던데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시고요. 저는 그냥 비기너로 해도 이 정도로 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뭐다? 아, 코딩 좀 한다. 코딩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그 정도 알고리즘, 이게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 이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죠. 그쵸?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시고 이것도 여러분 쉐어 누르고 쉐어 누른 다음에 저한테 그 여러분의 콧 여러분의 그 뭐죠? 그걸 공유를 해주세요. 그 링크를 쉐어 누르고 그 공유를 해서 자료실에다가 제가 그 자료실이 아니고 뭐죠? 과제 내는 데에다가 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창에다가 데드라인까지 내도록 합시다. 데드라인은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구상하고 해야 될 게 조금 있다 보니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5월 31일 수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31일 수요일까지가 과제 데드라인, 이거 과제 데드라인, 머지큐브 데드라인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31일 전에 마무리를 해야 또 29일부터 펼쳐지는 과제에 도전을 할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과제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머지큐브를 이용한 AR 기반 이런 학습을 만드시는데 저는 항목을 총 두 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목을 총 3개로 해서 학생들이 문제 3문항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는 어휘하고 문법을 섞어도 좋습니다. 근데 학습 목표에 걸맞는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3문항 Scene3까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쵸? Scene3까지 Scene3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사지선다로 했잖아요. 여러분은 꼭 이 테마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거 더 복잡하게 하시고 싶으면 더 복잡하게 하셔도 되고 더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면 더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학습이 잘 일어나게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 애니메이션 이용하셔서 재미있게 구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수고하셨습니다.